정태진 선수. 대글러치기로 자, 만들어냈어요. 멋진 샷 보여줍니다. 자, 곧 그 전에 있었던 바깥 돌리기를 그렇게 큰 실수를 하고 나서 이런 또 샷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오태준 선수예요. 네. 잘 돌아왔죠. 스트로크를 보여주면서 득점. 자, 비껴치기를 받다가 아예 포지션 자체를 바꿔버리네요. 다시 방향이 좋아 보여요. 괜찮은데요. 자, 옵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 안에서 최고의 확률을 가진 선택이었습니다. 네. 장 단단 단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종단으로 확률을 굉장히 키운 공격이었어요. 자, 옆돌리기도 연이어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세트를 시작하기 이전에 오태준 선수가 첫 세트를 곱씹어 보면서 다시 실수한 것들을 다 버리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첫 이닝의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옆돌리기 길게. 자, 두 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는 이영훈 선수입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자, 3이닝 만에 득점. 확실히 강하게 칠 때 파워풀함이 보이는 오태준 선수와는 반대로 이영훈 선수는 파워 있게 칠 때도 조금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깔끔함이 보이는 선수예요. 네. 자, 옆돌리기. 내공 속도가 매우 좋죠. 자, 이렇게 내공 속도를 알맞게 놓아야지만 혹시 이목적구 옆으로 지나갔을 때 다시 돌아서 올라오는 리버스 엔드 확률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 키스 빠지면서 코너 돌았습니다. 자, 득점. 자, 이런 집중력과 자신감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스코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배치 옆돌리기 또한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자, 옆돌리기. 이쪽. 자, 만들어냈고요. 빨간 공 오른쪽을 이용한 비껴치기와 왼쪽을 이용한 안으로 돌리기 짧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안으로 짧게. 아, 정확하게 이동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렇게 가벼운 터치가 있어야지만 마지막 3 쿠션에서 퍼지지 않고 네. 가볍게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바깥으로 돌리기. 네,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이렇게 각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만 내공의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했어요. 다음 바깥 돌리기. 자, 연속.
자, 이렇게 일목적구와 내공이 길게 나란한 형태로 있을 때는 자연스러운 내공의 밀림을 이용한 그러면서 회전을 억제하는 지금 이런 공격이 매우 좋은 공격이죠. 자, 석점 선두를 지켜가고 있는 오태준 선수인데. 네. 아, 진행 코스 좋았죠? 불안한 키스의 위험이 조금 도사리고 있었긴 했지만 정말 잘 풀어냈습니다. 네. 아, 여기서 한번 피했죠. 네. 각에 지금 잘 물려 들어왔고. 자, 올라오는 각 들어갑니다. 자, 두 선수가 만만치 않은데요. 앞쪽 공이 먼저 걸리던 뒤쪽 공이 걸려서 올라오든 그렇죠. 양쪽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공을 의도했기 때문에 인사를 했어요. 네. 자, 옆돌리기. 자, 이번 공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끝까지 돌아섭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체적으로 128강과 64강이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 번의 세트 중에 두 번을 따내야 되는 단시간의 경기거든요. 네. 그만큼 샷 하나하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128강과 64강이에요. 네, 타임아웃. 자, 이 세트를 따내면은 세트 1-1 팽팽한 승부로 지금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허투루 시도했다가는 또 막강한 이영훈 선수의 장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쓸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에요. 자, 계속 실수가 있었던 오른손인데 자, 이번에는 아주 정확하게 밀고 들어갑니다. 자, 선수들의 저런 반대 손의 간결함과 파워를 이제는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연습량의 한 장면입니다. 네. 네, 더블 쿠션. 자,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자, 짧게 돌아서 다시 쿠션. 자, 들어오죠. 멋지네요. 파워스트로크로서 만들어낸 득점은 정말 이영훈 선수의 장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들이 넓었기 때문에 약간의 오른쪽 마이너스 회전을 이용한 또 아주 현명한 그런 장점이 네. 돋보였습니다. 자, 빗겨치기로 직접 노립니다. 방향 좋아요. 잘 올라가죠. 자, 이런 길게 세우는 형태들을 선수들이 왜 잘 성공시킬 수밖에 없냐면 일목적구를 맞은 이후에 내공의 분리각에 다시 돌아오죠. 네, 득점으로. 자, 두 개의 목적구가 코너 쪽에서 먼 거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볍게 얹어줌으로써 이렇게 아기자기한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네. 겁니다. 자, 1점 붙여가고 있는 이영훈 선수고요. 비껴치기. 될까요? 끝까지 잘 내려옵니다. 자,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네. 점수 격차가 지금 4점밖에 나질 않고요. 지금 오히려 이영훈 선수는 컨디션이 오르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안 그래도 컨디션에 있어서는 자신 있어 했는데 네. 이렇게 득점이 터져주게 된다면 그 컨디션은 어디까지 네. 솟아오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자, 이런 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는 오태준 선수가 지금 4이닝 연속 공타인데 이 상황과는 반대로 이영훈 선수는 다시 득점. 공이 쉽게 해서 지났는데 이게 들어가면 바로 세트가 또 오태준 선수에게 넘어가는데 네. 아. 살짝 끌려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네. 성공을 시킵니다. 자, 그토록 애태웠던 득점이었는데 마무리 뱅크샷으로 2점. 5이닝 만에 득점을 풀어냈어요. 네. 그 불안함을 정말 잘 이겨내고 꾹꾹 참은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